자, 정말 어마어마한 네. 우리 레전드 디바 선배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오늘 대기실에도 정말 특별한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전설의 디바분들을 모신 만큼 오늘 이 디바분들 히트곡 정말 많거든요. 다 많은 분들 기대하시죠. 이 다섯 분의 히트곡만 모아도 이분들 전설로 모시면 불후의 명곡 10부작 나가요. 10부작.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레전드 디바 선배님들의 히트곡 메들리가 있겠습니다. 디바의 명곡이죠. 우리 이미숙 선생님이 먼저 한번 내가, 테이블 한번 끊어주시겠어요? 내가 부를게요. 아, 혹시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악어라 나오나요? 그치. 악어라. 아니 뭐 오디션 프로마다 내 노래를 불러서 정말 많이 불러요. 어, 사람들이 그래 이미숙 씨 텔레비 많이 안 나와도 된대. 후배분들이 많이 부르셔. 많이 부르니까. 이 노래는 영원한, 영원한 대박이야. 와, 이 노래가 불후의 명곡을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구나. 네네. 대한민국이 계속 있길 잘했다. 아, 백막 강강이 잘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미숙 선배님의 노래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랫도록 잊었던 눈물이 섰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내가 히트곡 당신의 의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사 작곡해서 우리 후배 같은 가수에게 한번 준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 이자연 양 당신의 의미 한번 들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자연 양. 오케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